가장 무늬가 많은 것이 그혀 모양에 대한 무늬입니다. 그 혀가 갈라지거나 혀 이제 가장자리에 이빨 모양의 자국이 나서 내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혀가 갈라지는 경우는 이제 되게 선천적인 이상에서 갈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후천적으로 타액 분비 기능이 떨어지거나 혹은 노화로 인해서 타액 분비가 저하되거나 혹은 자율신경계 이상이 생기거나 혹은 뭐 불안장애 같은 것들이 원인이 돼서 구강내가 건조해지고 그것이 이제 혀가 갈라지는 어떤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혀의 이빨 자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이제 한의학에서는 치은이라고 하는데, 치은은 신진대사가 떨어지거나 혹은 말초순환 혹은 림프순환에 어떤 그런 순환장애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소화기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소화기 질환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로서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혀가 갈라지는 열문이 있거나 치은이 있을 때 단순하게 그게 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몸에 다른 어떤 이상 여부와 동반해서 생기는 증상이 아닌지 꼭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가 필요하고, 이제 그런 부분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고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미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맛을 그 느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맛이 잘안 느껴진다. 혹은 내가 음식을 하는 조리를 하는데 그 예전과 달리 입맛이 좀 이상해졌다. 이런 어떤 호소로 미각의 이상을 갖고 이제 내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맛을 느끼는 감각을 이제 미각이라고 하는데, 미각은 생활에 그 어떤 활력을 불어일으키기도 하고, 특히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뭐 기분도 좋아지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감각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각은 중요한 어떤 감각이라고 할수 있고, 또 하나 이제 미각에 이상이 생기면 영양 섭취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혹은 소홀히 해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증상은 아닙니다.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특발성 혹은 약물에 의한 부작용 혹은 아연의 결핍, 당뇨병, 빈혈 혹은 설염 혹은 구강 건조 혹은 부종염 같은 이제 이비인후과 질환 혹은 이제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생기는 심인성 등이 있는데, 최근에 일본에서 발표된 그 보고에 따르면 그 심인성 미각 장애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것이 이제 조금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일수록 그런 심인성의 어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심신을 몸과 마음을 유기적인 관점에서 진료를 하고 파악을 하는 한의학의 역할이 더큰 어떤 질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 미각을 느끼는 것은 우리 혀에 있는 미각 수용기, 미뢰라고 하는데, 그 미뢰를 통해서 중추신경계로 그 이제 감각신경을 전달하게 되는데, 음식이 그 타액을 통해서 미뢰 세포로 운반되기 때문에 타액 분비 저하라든가 구강 건조 이런 것들이 이제 미각 장애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제 미각 장애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미각에 이상이 생긴 뭐 분들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부분들의 문제가 생겼으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한번 보시고 정확한 원인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